날이 추워지면서 찜질팩이나 전기장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뜨거운지 모르고 사용하다 데이는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팔목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찜질 치료를 받았던 김모 씨. 전기 핫팩 치료가 끝난 뒤김 씨는 손가락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고 살이 썩어 결국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통증이 올 정도로 여기 열이 나더라고. 놀랬죠. 썩어 들어가는 줄 알고 육포처럼 말라가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병원 가고 수술 해야 된다. 온도가 지금 35도에서 39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팍팩을 하고 전혀 지금 가상이라는데 이건 사실도 없는. 전기장판을 켜놓고 잠을 자던 김모 할머니도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고 허벅지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화상 전문의는 두 경우 모두 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상하는 저온 화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순간적인 화상은 뜨거운 물체에 접촉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피부 겉부분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저온 화상은 뜨거운지 모르고 장기간 노출돼 피부 깊숙이 괴사하거나 심하면 뼈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온열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저온 화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환경에 노출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저온 화상에 노출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찜질팩이나 핫팩은 피부에 바로 닿지 않게 사용하고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땐 물집을 터뜨리지 않은 상태로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